안녕하세요. 제주열방대학 대표 이창훈 간사입니다. 한 달 전에 첫 번째 비디오 블로그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기억하십니까? YM 코리아 간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간사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YM이 훈련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21일 금식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YM 코리아 간사총회는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더 감사한 것은 YM 코리아를 섬길 내셔널 리더에 대해서 새로 세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손님들, 국제 YM 리더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YM 코리아에 새로운 시즌을 주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제주열방대학의 많은 간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뻐하고 또 축하해주고 기도와 예배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주열방대학에서 무엇보다도 중국 간사님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YM 코리아에 미국 분들 또 남미에서 온 간사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저는 예전부터 가졌던 소망이었지만 이번에 더 확인하고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화입니다. YM 코리아를 섬기는 것이 한국 사람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을 섬기고 한국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국제화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에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일 민족인 한국 사람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국제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한 나라를 넘어서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세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국제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국제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만드시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 사람들 안에 이 또 세상 안에 이 피조물 안에 두었습니다. 저는 국제화는 한 나라와 언어와 문화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 또 다른 언어들, 다른 문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국제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언어 가운데,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영광일 것입니다. YM 코리아 안에 더 많은 나라 사람들, 더 많은 언어들, 또 더 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한국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를 축복하는 일에 참여할 때 저는 그것이 영광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주열방대학에서는 모든 공적인 예배를 지금 통역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영어로, 한 주는 중국어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국 사람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통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역은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우리의 가치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YM의 비전이고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또 백성과 방언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영광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언어로 또 통역하고 번역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저는 이것이 국제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YM 간사총회를 통해서 저는 그 가능성을 보았고 또 그 소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간사님들,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을 초대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나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스위스 로잔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1일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열방대학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5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그 첫 학교가 시작한 스위스 로잔 YM 베이스에서 가졌습니다. 제주에서 여러 간사님들과 저희 부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선교를 배가하고 수많은 나라를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셨기에 그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두 번째로 가족됨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무엇일까요? 이 블로그는 15일날 발송됩니다. 우리나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을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에 가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가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기뻐하고 함께 동거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추석 명절의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스위스 로잔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보았습니다. 우리 열방대학에서 중국 간사님들과 또 부부와 어린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100일도 안 된 우리 아기가 함께 참여했는데 사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함께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어린아이의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간사님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달린 커닝엠께서 우리 중국 간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줄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핍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믿음으로 경주하고 믿음으로 열방을 제자화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중국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에 그 모임은 더 풍성해졌고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달려온 이유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YM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단지 남편, 단지 아내, 한 사람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교회로 부르셨을 때에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각자가 맡은 역할과 또 그 가능성 안에서 함께 선교회에 동참하고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온 가족을 부르셔서 또 온 열방 가운데 모든 가족에게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청소년들을 제자화하고 또 수많은 나라와 다양한 언어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세상 땅끝까지 또 사회 모든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스위스 로잔 베이스에서 타임캡슐을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훈련을 위해서 지난 50년을 감사하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시는 주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건물들이 필요하고 훈련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타임캡슐 안에 귀중한 것들 또 기억될 것들,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방대학을 소개하는 카탈로그 한국어판이었습니다. 제주 열방대학에서 최근에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한국어로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대학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학과들이 있고 어떻게 선교의 배가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을지 좀 더 쉽게 우리의 언어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번역한 한국어판을 함께 넣었습니다. 저는 참 의미가 있고 감사했습니다. 단지 영어만이 아니라 단지 프랑스 말만이 아니라 한국어까지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훈련하고 또 수많은 나라로 내보낸 것이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로렌께서 파도의 환상을 보며 이 YM을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모든 대륙을 덮는 환상을 보셨는데 그 파도의 알갱이 하나하나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스위스 로잔을 50주년을 참석하면서 그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떨어진 개개인만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둔 형제 자매들이고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함께 파도를 이루어서 주님 말씀하신 온 대륙을 향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나라를 덮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가족들입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YM이 하나님 안의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DTS,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해서 YM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때에 우리는 YM어, 또 YM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열방대학 간사님들, 이제 추석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역의 이유로 또 사정상 또 갈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모두를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에게 주신 부르심, 또 학교와 사역에 주신 부르심, 또 열방대학이 또 YM 코리아 안에 또 전체 YM에게 주신 부르심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생각하시면 감사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전화해 주시고 또 안부 물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표할 때에 이번 추석 명절은 더 기회할 것이고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가족을 찾아 떠나는 이 추석에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으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YM이 참 좋습니다. 열방대학이 참 좋습니다. 이 비디오 블로그를 찍으면서도 제 머리에 생각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가족들, 동역자들이 기억납니다. 그들 때문에 저는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같이 기다려주고 조금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